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 프로. DLS 클리닉. 흐트러진 피부 다시 되돌릴 순 없을까? 내 피부에 꼭 맞는 맞춤 솔루션 어디 없을까?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의 리프팅. 변화의 시작은 DLS 클리닉으로부터. 리프팅의 명가 DLS 클리닉.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난닝구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이번 주 월요일부터 꽃샘추위 물러가고 진정한 봄날씨 시작.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요. 봄이 와. 안녕하세요. 3월 25일 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픽하이의 춥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꽃샘추위 물러가고 진정한 봄날씨 시작. 그래도 아침 저녁으론 추워요 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 느낌은 있었는데 그래도 지난주같이 확 추운 꽃샘추위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주말은 날씨가 굉장히 좋았죠. 조금 쌀쌀한 느낌은 있는데 먼지 하나도 없이 깨끗한 그런 날씨. 진짜 이럴 때만 되면 우리나라 공기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추위가 가면 또 미세먼지들이 슬쩍 넘어오죠. 아무튼 최적의 봄 날씨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먼지 때문에 걱정입니다. 내일은 오전에 비 소식이 있고요. 오후에 비 그치고 온도가 좀 오른대요. 20도까지 오르는 지역도 있다 그러니까 네,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성재형 밖엔 벚꽃이 폈는데 오늘 형한텐 검버섯이 폈네요. 코큰배 뚱배 뚠뚠님 차단해 주세요. 이번 주 날씨 소식 말고도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배텐 개국 3주년 3월 28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3년 동안 들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또 프로듀스 1077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번 주 배텐 들으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시스님, 축제 기간에 비 쏟아져서 벚꽃 다 떨어져 버려라. 예, 그거는 뭐 비가 알아서 할 일인데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그래도 벚꽃은 오래 안 갑니다. 벚꽃은 사실 그렇게 미워할 필요가 없는 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월요일은 더덕데이입니다. 하이텐션을 자랑하는 게스트 장예원 아나운서와 더덕 퀴즈쇼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노래 퀴즈니까 자신 있는 분들은 함께 들어주세요. 프리선언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고릴라 보는 라디오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저 남이춘이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네,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아, 배텐이 벌써 3년이라니 3년을 내다버렸구나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있고 3년을 갖다 버린 파수들이 있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3년뿐 아니라 배주유부터 고인물 네, 3년 반을 갖다 버렸다고 굉장히 자책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기초영어 해커스톡, 현대자동차, 벼룩시장, 난민구닷컴, 명륜진사갈비, 노랑통닭, 호식이 스위츠 갈릭치킨, 현대자동차,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 키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배철수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던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던트 프로.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구인구직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부동산도 역시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앱 다운받고 이제 벼룩시장도 스마트폰에서.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안녕하세요. 베르그 조연입니다. 숯불돼지 갈비는 명륜 진사 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진사 갈비. 아빠 엄마 아이도 명륜 진사 갈비. 우리 가족 외식은 명륜 진사 갈비. 노랑 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 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 통닭. 노랑 통닭. 아들, 딸, 뭐 먹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간장? 양념? 아니, 마늘 치킨.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에 눈꽃 마늘이 사르르. 무슨 치킨이라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와 대박 맛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5698님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배텐이 있어 행복합니다. 고 노멀한 스타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약속 없으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저녁에 시원하게 창문 열어놓고 배텐 듣는 그 맛. 네. 이지현님 야구 개막전 갔습니다. 하필 그때 시구자가 우리가 잘 아는 소혜였습니다. 실물로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아 소혜 씨가 그 부산에 가서 롯데자이언츠 시구를 했더라고요. 저도 사진이랑 영상 찾아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소혜 아버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소주 먹자고. 네. 자 다각도로 이렇게 항상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7178님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데 여자친구도 배텐 좋아하겠죠? 같이 듣고 싶은데. 일단 결혼하신 다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김다혜님 회사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보니까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배디는 벚꽃놀이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있다면 어디로 가시나요? 고 있습니다. 저는 벚꽃놀이를 테마로 잡고 가서 본 적이 없는데 물론 지나가다가 본 적은 있죠. 많이 보세요. 3322님 롱패딩이 50% 세일하기에 구입한다. 비정상인 건가요? 라고 했습니다. 겨울 금방 옵니다. 믿으시고요. 이지훈님 콩까지 마피아 레전드 데블리즈 편 보고 오렌지가 땡겨서 사 먹었습니다. 배영은 그날 술 땡겨서 술 마셨나요? 있습니다. 기가 쫙 빨려서 주말 내내 보충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 러블리즈 편이 너무 재밌어서 다시 보고 있는데 마피아 게임 베텐에 나오는 그 콩까지 마피아 그거는 사실 서너 번 봐야 재밌어요. 이게 여러 각도로 그 사람들의 머리 싸움이 아 여기서 이런 트릭을 썼구나 딱딱 보이는 게 그때그때 많습니다. 여러 번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영화 덕후 퀴즈만 더러운 줄 아셨다고요? 근데 알고 보면 노래 덕후 퀴즈도 얼마나 더럽게요. 1초에 걸린 치킨, 과연 음악 덕후들이 치킨을 얼마나 낚아채 갈 수 있을지. 오늘은 장폭스의 고등학생 시절에 나온 2006년 인기 가요를 소환해서 풀어봅니다. 더덕 퀴즈 쇼! 쇼! 땡튜브와 배텐 인방, 각종 댓글과 좋아요로 소통하는 진정한 방송인 장예원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땡튜버 장예원입니다. 네. 요즘 이렇게 인사해요. 대부분 뭐 SBS 아나운서 장예원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요즘은 땡튜버 장예원이다. SBS가 부끄럽나요? 아니요. 그거 아닌데. 장예원 아나운서 누가 아나운서로 뽑아줬죠? 배성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그거를 마음에 새기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아랍분들 보면은 이름이 네. 뭐 아버지, 할아버지, 막 징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다 붙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네. 소개를 이렇게 하죠. 배성재가 뽑은 SBS 아나운서 작년. 좀 자랑스러우신가 봐요. 다 밑에 후배들한테 숨기라고 많이 하셨는데. 저 언제? 자기가 뽑은 거 말하지 말라. 붙이고 다니시고. 네네. 네. 자, 장폭스 TV에서 일상을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이 많은데 실제 모습과 100% 일치합니까? 완전 일치하죠. 완전. 저는 그 땡튜브 할 때뿐만 아니라 이 라디오 할 때 가장 저다운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인방하고 이럴 때. 그래요? 예밤할 때랑 배텐할 때랑은 전혀 다른데. 이게 진짜입니다. 예밤은 몇 년 동안 가식이었습니까? 그때는 되게 촉촉한 느낌으로 한 거지만 네. 평소 저의 성격은 하이텐션이기 때문에 배디 옆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예밤은 거짓 방송이다. 예밤은 꾸몄다. 여러분 예밤에 몇 년 동안 낚이신 분들 아닙니다. 후회하시기 바랍니다. 30살 돼서 내가 속았구나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제가. 30살 돼서 내려놨어. 여기서 갑자기 30살 카드를 쓰는 네. 거예요? 그때도 저였지만 지금은 확실히 네. 더 내려놨다. 채팅창에 마녀배로님, 누나 제발 일치 좀 하지 마요. 방송 모습 좀 꾸며주세요 이제. 네. 저는 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나친 하이텐션. 그러니까요. 예. 자, 근데 언젠가부터 장폭스 TV가 장예원, 장예인 두 자매 방송이었는데 네. 예인 씨 이름이 빠졌던데. 아니에요. 빠진 건 아니고요. 그 장예인 씨가 프리랜서잖아요. 이제 야구 시즌이 개막해서 너무 바쁩니다. 장예인 씨가. 저보다 더 바빠져서 지금 저 혼자 좀 꾸려나가고 있고요. 이름을 빼는 건 뭐? 이름 안 뺐는데요? 안 뺐어요? 네. 이름 안 뺐습니다. 저는 또 수익 때문에 동생을 냉정하게 정말 차갑게 쳐냈나 했죠. 아니죠. 그 수익은 공정하게 나눌 거기 때문에 그래요? 줘야 됩니다. 물론 동생 쪽에서 손절할 수도 있어요. 언니랑 하니까 너무 힘들다. 혼자 하고 싶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제가 너무 이렇게 막 다그치니까 힘들어해요. 그래요. 자, 더덕 퀴즈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악 퀴즈고요. 주제는 응답하라 2006. 2006년 인기가요입니다. 2006년 몇 살이었어요? 2002년대 제가 6학년이었으니까 초등학교? 3, 4, 5, 6.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창 공부할 때. 17세. 네. 공부를 했습니까? 그럼요. 그때 방송반 생활에 빠져서 제가 방송반 활동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2006년이면 브아걸이 데뷔했다고 하실 분 있고 독일 월드컵이 열렸었던 때죠. 우리나라가 프랑스랑 비기고 토고에게 이기고 또 스위스전에는 가슴 아프게 치고 그랬습니다. 2006년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까? 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뭐요? 그 싸이의 연예인. 그대 연예인. 연예인이 되어. 연예인이라고 동생 이름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연예인이라 그러나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이거는 뭐 결혼할 때 이렇게 축가로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좋아합니다. 2006년에 명곡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연예인. 네. 너무 웃긴다. 네. 제가 해놓고. 채팅창 제발 노래 좀 하지 말아달라고. 갑자기 부르지 말고 그냥 제목만 얘기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네. 그대의 장예인이 되어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제 다시 사랑하네 이런 노래 있어요. 자, 노래 퀴즈 진행 방법 설명해 주세요. 네, 미리 신청해 주신 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미리 예고해 드린 주제 응답하라 2006. 2006년 인기가요를 랜덤으로 들려드릴 건데요. 곡 전체를 다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에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을 1초간 들려드리고 어떤 곡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방금 노래 불러서 구독자 확 빠졌대요. 그래요? 네.
나가지 마요 제발. 작년 누가 뽑았냐라고 굉장히 추궁하는 분이 있고요. 배텐 여자 게스트들은 왜 다들 깜빡이가 없나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시험 볼 때 춤을 춘 게 참 다행이었다. 노래보다는. 네. 자, 하여튼 저는 장기자랑 보고 네.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 나시잖아요. 전 물고기 춤밖에 기억 안 나요. 아, 그 핫했던 춤. 자, 한 사람당 노래 두 지점을 골라들을 기회를 드리고 두 번의 기회에도 못 맞히면 자동으로 전화가 끊기고 오늘은 0초부터 10초까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네. 네, 10초 이후만 선택해야 돼요. 노래를 맞히면 치킨 상품권 드리고요. 문제를 잘 풀면 치킨을 걸고 더블 치킨을 받을 모험의 기회도 드리니까요. 1단계 퀴즈부터 잘 풀어주세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장려원 아나운서 오늘 의상이 물고기 네. 의상이래요. 이게? 아 금붕어. 이런 색깔 물고기 네. 리모, 있죠. 리모 같다고 물고기 춤 춰달라고 하신 분들 있고요. 이 옷 예쁘다고 성재 배디가 사라고 했는데 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TMI는 네. 채팅창에 스브스첩자님이 2006년이면 배디가 KBS를 배신했던 연도네요. 아 그때구나. 아 아니 그냥 시험을 다시 본 거지. 니값을 하시네. 네 스브스첩자. 예 됐고요. 자 첫 번째 도전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아 저는 안산에 사는 이재석이라고 합니다. 안산에 사는 이재석 씨. 네. 하시는 일은? 아, 저는 그 가상화폐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코인? 아, 네, 네. 그런 예. 쪽이에요. 네. 어, 그러면은 뭐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 중인가요? 아니면 크게 버셨나요? 아, 저는 아, 그런 거는 또 함부로 말하면 아, 네, 안 네네. 되는 거라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형이라고 하신 분들 많네요. 아, 줄 서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저기 그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 나이 저 서른입니다. 오 서른이시면 저랑 동갑. 네. 그럼 2006년에 고등학생이셨겠네요. 네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한창 공부하면서 노래 많이 듣지 않았나요? 우리 아, 네. 그거 있잖아요. 작은 기계로 노래 많이 들었었는데. 아 MP3. 네네. 네. 그거랑 뭐 PMP? 작은... 아, PMP.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맞아요 아. PMP. PMP로 공부하면서 노래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남자분이라고 빨리 풀자고 스캠 하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PMP랑 MP3를 작은 기계라고 저만의 언어가 아. 네, 저만의 언어가 있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어주셨네요, 재석 씨가.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목소리는 40대 이상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는 네 많이 됐습니다. 굉장히 차분하신데요. 원래 차분한 분들이 또 잘해요. 재석 씨, 2006년에 최애 인기가요 뭐였을까요? 저는 SG 워너비. 아, 네 그런 노래를 많이 들었던 그 것 같아요. 네 사람 이 노래요? 아, 그것도 많이 듣고 근데 그거는 중3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계속 워낙에 노래가 좋아서 아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 네. 축제 네. 때 그 남학생들이 SG 워너비 노래 진짜 많이 불렀어요. 네. 노래방 가서도 알겠습니다. SG 워너비 노래 소몰이 창법으로 멋있게 한번 불러주시면 저희가 기회를 한번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도전해보시겠습니까? 아, SG 워너비는 못하겠고 네. 그러면 일단 소몰이로 뭐든지 아 무조건 소몰인가요? 네네네. 이세정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아 해보시겠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 원하는 노래 하셔도 예. 됩니다. 자신 있는 노래 그럼 하나 하시면 네. 예. 2006년 감성으로 백지영 사랑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네? 네. 네. 오죠. 이젠 다시 사랑하네 말하는 너 너와 같은 사랑 때리죠. 아니 이게 소몰이라고요? 뭐 하시는 아이고. 거예요? 아니 재석씨 이거 네. 소몰입니까? 네. 무감정 송. 진짜. 채팅창에 네. 하지 말라고. 아무 느낌 없이 부르셨어요. 응, 너 하지 마라고. 응, 너 사랑하지 마라고 하신 분들 있고요. 다신 노래 안 해라고 하신 분들. 아, 예. 자, 소머리 국밥송 잘 들었습니다. 동요 부르냐? 아, 90년대생 90년생들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아니, 재석 씨. 아, 전 재석 씨랑 묻지 말아 주세요. 장영훈 씨랑 거의 이세석 씨 동급인데요. 아니, 아니요. 제가 조금 더 나았죠. 저는 이 정도로 감정 없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말아 주세요. 폭스가 할 말은 아니래. 네. 자, 그러면 기회는 두 번입니다. 2006년 노래 가볼까요? 자, 재석 씨 몇 분, 몇 초 지점 선택하실까요? 아,
저는 11초에서 12초 해보겠습니다. 0초에서 10초가 안 된다고 했더니 11초에서 12초 구간. 꼼수네요. 네. 진짜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하. 하필이면. 이거는 뭐 하필이면 전주가 나가서. 전주죠? 네. 전주였던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자, 가볼까요? 이거는 찍어야겠네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성시경의 거리에서. 성시경의 거리에서? 거리에서. 네. 거리에서 2006년 노래였나? 몰랐어요. 이 전주를 듣고 성시경의 노래라고? 거리에서 가보겠습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와우. 정답입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바로 맞추셨네, 이재성님. 아무렇지 않게. 네. 일단 치킨 한 마리로 획득하셨습니다. 네. 성시경의 거리에서 정확하게 맞추셨는데 어떻게 치킨을 한 마리 걸고 한 번 더 진행해 보시겠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그렇죠. 가셔야죠. 이렇게 뭐 단번에 맞추셨는데 다음번에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맞으면 치킨 두 마리. 틀리면 치킨 0마리. 전화는 바로 끊깁니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재석 씨? 그 뭐 2006년 그 유튜버로 땡튜버로 한번 검색해봤는데 거기에서 탑 30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맨 앞에 있는 그 앞부분이 그 성시경의 거리에서 노래였는데 제가 그 빨리빨리 한 번씩 들어봤는데 딱 그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 제작진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네. 그 검색력이 땡튜브에서 나오는구나. 제작진이 그걸 보고 문제 냈을 수도 있는데 좀 불안해. 그러니까 지금 약간 느낌이 불안한데요? 가보겠습니다. 다음 노래. 재석 씨, 어느 구간 열어드릴까요? 이번에는 1분부터 1분 1초요. 1분에서 1분 1초. 네. 그 구간은 이번에는 좀 가사가 있을지 선택하신 구간 들려드릴게요. 여자 목소리. 네. 여자. 여자 목소리 나왔습니다. 자, 3초 드립니다. 이재성님. 3, 2, 1.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남았습니다. 저건. 아니죠. 한번 남아 있. 기회가 한번 남아 있는데 빨리 보내고 싶었나 봐요. 탈락한 거예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PD가 빨리 보내버리려고. 자, 음악이 잘못 나갔는데요. 본심은 느껴지셨죠? 예. 우리 제작진 조금... 이렇게 더럽습니다. 굉장히 더러워요. 준비하고 있었어.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보내겠다는 의지로. 예. 어우, 손이 미끄러졌네. 자, 한 번 기회 남아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11초부터 12초요. 아까랑 똑같이 11초에서 12초 구간 들려주시죠. 이번에는 약간 랩? 랩이 들렸네요. 네, 빠른 랩, 빠른 음악이었기 때문에. 자, 이재성님 3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 3, 이거 같은데 부하거래. 네. 근데 제가 제목을 잘 모르는데 홀더 뭐였는데? 3, 2, 2. 홀더라인 뭐였는데? 홀더라인. 홀더라인. 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홀더 라인. 가수는요? 부하걸. 정답입니다. 아니, 부하걸 그리고 조피디의 홀드 더 라인이었습니다. 네, 연음으로 발음하신 거. 네. 홀더라인. 홀더라인이면 그 구멍 아닌가요? 물어보시면. 홀드라고 하신 거 맞죠? 근데 이게 정확히 그 목소리 구간을 짚어주셔서. 네. 자, 이재성님, 저희가 1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마리만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연결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디어 청가 듣고 2부에 뵙죠. 배성재 10, Sleepy the Sensation. 내가 너만 잘 들어.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미세먼지가 또다시 말썽입니다. 내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비가 오긴 하겠지만 비의 양이 적어서 미세먼지를 해소하기엔 어렵겠습니다. 출근길 마스크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우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의 곳에 따라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고요. 기온도 크게 올라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16도, 대전과 전주 18도, 부산 19도, 대구와 포항은 2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나기 때문에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7도, 습도는 56%입니다. 백혜영이었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SBS 생활정보였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백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제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생방송 장예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더덕 퀴즈쇼. 오늘은 2006년 노래 덕후를 모시고 있는데 네. 하하, 지금 1부부터 치킨 두 마리나 뺏겼어. 아, 어떻게 치킨 두 마리를 뺏기죠? 저희 베텐답지 않습니까? 아니, 정확히 여자 목소리와 남자 목소리 구간을 선택하셔서 아, 이분 그 땡튜브로 많이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저희 죄송한데 장예원 아나운서가 네. 월요일 코너지기가 된 다음부터 네. 저희 손실이 좀 늘어난 거 아십니까? 아니 제작진 왜 이렇게 문제를 쉽게 내는 거죠 요즘? 제작진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작진이 요즘 너무 쉽게 내. 제작진의 문제 퀄리티는 비슷해요. 아니 저는 안 드리려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마음만 그렇지. 아니 우리는 계속 그 치킨을 안 뺏기거나 백화점 상품권을 안 뺏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취자를 계속 흔들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저는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잘 맞추시는 거죠? 와 진짜 PD가 후배라고 네. 쥐잡듯이 잡는군요. 제가 야, 그래서 들어왔어요. 장예원 아나운서가 PD 후배를 쥐잡듯이 잡는 네. 모습을 이제 보는 날이 오는군요. 제가 7년 차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잡을 수 있죠. 아, 붐식 PD가 그래서 오늘 청취자 퀴즈를 독하게 냈다고 합니다. 아니 독하게 내면 뭐합니까? 지금 치킨 두 마리를 뺏겼는데. 그래요? 이게 진짜 이렇게 잘 뜯기는 방송이 아닌데 저희 힙하지 않아요. 아니 자, 어렵게 이렇게... 가보시죠. 어렵게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대구에 서식하고 있는 최라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구에 서식하시는? 라마라고요? 네. 최라마. 본명이 라마신 거예요? 아니요, 익명, 별명. 아, 익명? 왜 하필 라마? 왜 라마예요? 라마를 닮아서. 아, 예. 아. 라마를 닮아서 이렇게. 예. 라마라면 보통 그 하는 그런 라마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어, 라마를 닮아서 뭐 혹시 개인기 같은 거 소리로 날 수 있는 개인기. 라마 있겠지? 개인기 되시나요? 아, 생 외모로 그 라마를 닮아가지고 네. 소리는 못 냅니다. 아, 아. 침 뱉어 달라고 하신 분들. 방금 베디와 똑같은 개인기를 하셨네요. 목소리가 딱 파수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약간 파수 느낌이 나죠. 베텐 오래 함께 하셨나요? 한지는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6개월 정도? 통해, 예, 땡튜브를 예. 통해 어허. 알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네.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아 지금 그 현재는 회사를 그만두고 네. 잠시 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네, 쉬고 계시는구나. 네. 어떤 걸 준비하시나요? 그냥 그 기술직, 예, 기술직을 좀 준비하려고. IT 기술직을 좀 준비하려고. IT 기술직. IT 하시는 분이 확실히 진짜 세팅, 많은 것 네, 같아요. 굉장히 완벽한 파수다라고 하시면. 네. 느낌이 옵니다. 1차 합격이다라고. 네. 자, 장기하와 강성태상이라고 원라이프님이 보내셨습니다. 자, 2006년에는 네. 그러면 역시 고등학생이셨나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2006년에 예. 가장 좋아했던 가수 혹은 노래는 뭐가 있을까요? V1의 면도를 좋아했어요. 아, 그 노래 너무 좋아요. 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예. 잘 부르시면 장영원 아나운서가 오케이 하면 저 너무 좋아하는 노래.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들려주시죠. 예. 아직도 이제 깨다 만났나 봐요. 사랑이 끝인데. 라마님, 제가 조금 더 들어보려 했는데 첫 소절에서 느낌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면도 날처럼 제가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 면도 노래인지도 몰랐어요. 예. 자, 면도 아니라 제모라고 하십니다. 이건 면도가 아니라 제모예요. 제모 뽑아버리네요. 기회를 뽑아버렸어요. 아, 면도기 고장났다고 하시네요. 아, 이거 진짜 딱 그 느낌이었어요. 예. 왜 책을 읽냐고. 아, 이거 거의 왁싱이라고 하신 분.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마님 예, 어떤 구간 열어드릴까요? 1분 11초에서 12초 하겠습니다. 1분 11초에서 1분 12초, 12초 구간 들려주시죠. 쉬운 노래다. 그거는 너무 쉬운 바로 요즘 답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1호의 까만 안경. 까만 안경. 예.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치킨 한 마리 획득하셨는데 한 번 더 하실까요?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 번 더 가야죠. 한 마리를 걸고 두 마리의 도전. 틀리면 빵마리. 오늘 좀 실력자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어느 구간 열어드릴까요? 똑같이 1분 11초에서 12초 안. 똑같이 1분 예. 11초에서 예. 1분 12초 구간. 맞추면 예. 치킨 두 마리고요. 틀리면 치킨 0마리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구간 열어주세요. 이거 짧아요. 이거 진짜 짧았다. 예. 자, 채팅창에 SBS 재무팀 부들부들이라고. 네, 저희 더 이상 뜯기면 안 돼요. 네, 뜯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서 두 마리 가져가셨기 때문에. 어떤 노래일까요? 3초 드립니다. 3, 2, 2 1. 1. SG 워너비의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했어요. 예. 오. SG 워너비의 사랑했어요. 했어요 뒤에 물음표가 붙는 건가요? 안 붙습니다. 물음표 없이 마침표인가요? 사랑했어요. 예. 사랑했어요? 과거형. 예. 아니라 사랑했어요. 예, 마침표입니다. 아, 다른 노래 아니었습니다. 자, 예. 이번에는 어떤 구간 들어보실까요? 2분에서 2분 1초 하겠습니다. 기회는 한 번 남았습니다. 예. 2분에서 2분 1초요. 자, 구간 들려주시죠. 너무 짧다. 와, 이 클릭하는 게 절대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자, 최나마님 아닌가요? 아니, 정확히 1초였습니다. 정말 정확히 1초. 드라마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3, 2,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 하겠습니다.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 유명한 그 여자 그 남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남자 그 여자로 하겠습니까? 예. 그 남자 N 그 여자입니까? 아니면 그 남자 그냥 그 여자입니까? 그냥 그 정확히 여자. 그냥. 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노래였습니다. 네. 전혀 그 느낌이 달랐죠. 네네. 자, 이 문제를 다음 분께 넘겨드릴까요? 다음 분하고 한번 연결을 네.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지금 한 구간밖에 안 열렸기 때문에 네. 다음 분에게 연결을 해서 그분이 풀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앞서 듣고 계셨을 거니까 거의 안 나갔기 때문에 네, 뭐 모르실 거예요. 1초였기 때문에. 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아, 경기도 판교에 살고 있는 28살 장그레입니다. 장그레요? 미생에 네. 나오는 장그레랑 이름이 같으시죠? 가명으로. 가명이시죠? 가명이에요. 앞서 노래 들으셨죠? 네. 근데 직전 거는 못 들었어요. 전화가 바로 와가지고. 아, 그러면 어떡하죠? 그래도 이 노래로 가나요? 아니죠? 새로운 노래로 가야겠죠? 네.
아, 뭐 어차피 이 노래가 지금 장전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노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에 계신 장그래님. 네. 여성분이신데 그 남자 캐릭터를 닉으로 쓰시네요. 아, 네. 성이 장씨라서요. 어. 그러면은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저는 금융업을 종사 중입니다. 금융업. 28살이시면 장례원 아나운서보다 2살이 어리고 92년생이시네요? 네, 맞아요. 오. 굳이 그걸 왜? 예? 그냥 갑자기 흔들어 보는 겁니다. 네. 아, 장판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장판교는 그 어, 장비 아닙니까? 자, 판교에 사시는 장그래님이라서 장씨시고 장판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셨죠? 아니, 지금 딱 생전 처음 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장판파 장판교의 장비. 개발자 혁이님, 판교 누나 남친 있어요? 물어보신 분 있네요. 네, 있습니다. 네, 장익덕님. 다들 남친이 있으세요. 본인은 뭐 아니 그러니까 하더라도 이걸 표현한 거예요? 다들 뭐 물어보면은 남친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랑 노래방 자주 가시나요? 아니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가봤나 가시고 어, 노래 한 소절 부르시고 우리 기회를 얻어볼까요? 잘 못하지만 네. 네. 기회를 위해서 한 번 더. 네. 어떤 노래? 저 박현빈 씨의 곤드레 만드레 불러볼게요. 아니 이렇게 차분하시다가 갑자기 박현빈 씨 노래를. 진짜 장익덕님이시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땡이죠 땡. 아니 이 트로트를 약간 발라드처럼 지금 장그래님이 제가 아. 뭐 음악을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네. 너무 딸려서 못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흥이 없었네요. 채팅창에 아, 누나 58세죠 물어보신 분. 네. 아 이렇게 처지는 트로트는 아. 처음입니다. 네. 판교발 더 테러 라이브라고 하신 분들 있고 그러니까. 취했을 때만 부르시라고 하신 분들 있네요. 노래방을 안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남친이랑 노래방 가지 마요라고 하신 분 있고요. 지금까지 안 간 것처럼 앞으로도 가지 마요. 네. 자, 웃음 호탕하다고 역시 장판교에 사신다고. 자, 기회는 두 번입니다. 자, 어느 구간 열어드릴까요? 30초에서 31초요. 네. 30초에서 31초 선택하셨습니다. 이 구간 들려주시죠. 이건 뭐죠? 소리 지른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간주 부분인지 아니 가창 부분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열심히 딱 1초만 들려주시네요. 네. 더 들려주지 않겠다고. 네. 가볼까요? 채팅창이 벌써 끝났다. 잘 가요 누나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3초 드립니다. 3. 막 그냥 땡. 네. 그냥 아니. 뭐야? 막 그냥 찍어도 되죠. 그럼요. 시아의 여인의 향기. 시아의 여인의 향기. 이때 또 시아가 인기였거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자, 한 번 더 저희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구간 선택하시겠습니까? 채팅창엔 멀리 안 나갑니다. 2분 10초에서 2분 11초 들릴게요. 2분 때를 네. 2분 10초에서 2분 11초 구간 들려주시죠. 2분 10초에서 11초 여자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 나왔어요? 여자 목소리 아니었어요? 좀 못 들었는데. 네. 자, 목소리가 나오려고 할 때 끊겼습니다. 아, 제가 한 말이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자, 장판교님. 조금 길게 드렸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아, 그럼 찍어 보실까요 한번? 이건 본인 팔자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본인이 찍은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짝 들려드렸는데 다행이다. 채팅창도 굉장히 싸늘해요. 남친 있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도 네.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기 네. 때문에 막 그러면... 이상한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뭐 같은데? 이러면서 자 찍어주세요. 3 시아의 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닌가? 시아의 사랑하기 때문에 시아를 좋아하시는 분 이분은 시아만 파고 있네. 네, 사실 네.
다른 가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계속 씨야만 연습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자, 작년 아나운서 정답을 발표해 주시겠어요? 정답은 씨야의 미친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아쉬워. 아니 씨야 노래를 그렇게 공부하셨는데 미친 사랑의 노래를 준비 안 하셨어요? 씨야 2006년이 있나? 눈물이 나네요. 아 죄송합니다. 장익덕님 채팅창에 아 너무 통쾌하다고 하신 분들 많으세요. 음식이 잘한다. 씨야도 맞았는데 너무 아쉬운데요? 네. 네, 지금 깔리고 있는 노래가 바로 씨야의 미친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아니 씨야만 그렇게 공부하시려고 왜 이건 못 맞히셨어요? 아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거는 씨야의 2006년 노래가 아니에요. 네, 그런가요? 네. 씨야 2006년 노래는 미친 사랑의 노래. 네, 이거였습니다. 채팅창에 와 이것이 베비스콘이군요. 소화된다라고 하신 분들 많습니다. 아 아쉬운데 씨야까지. 이제는 청취자 여러분께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2006년 인기가요 가운데 랜덤으로 세 곡을 골라서 전주 부분을 릴레이로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어떤 노래인지 노래 제목을 순서대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문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세 곡을 모두 맞힌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닭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네. 노래 제목만 보내주세요. 자, 문자 전용 퀴즈 릴레이송 들어볼까요? 무기자. 어? 이게 다예요? 이게 세 곡이라고? 아, 전 아까 그 중간에 땡 하는 게 이 첫 번째 곡, 뭐 두 번째 곡 나누는 건 줄 알았는데 아, 아까 전에 붐식 PD가 예고했다고. 굉장히 더럽게 냈다고. 예고했죠? 네.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제작진이 더러운 거지 진행자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제작진이 여러 번 들어도 된다고 말할 정도로 절대 맞추실 수 없을 겁니다. 들어도 모를 텐데. 들어볼까요? 네. 더럽다 붐식아. 이거 뭐죠? 아, 이 땡이 너무 궁금한데 땡? 이게? 이거 이러면 문자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 오락실입니까? 음식이 왜 우리한테 화풀이하냐고 하시는 거. 아니 치킨을 뺏기고 지금 청취자분들에게 화풀이하는 게. 진격의 쭈꾸미님 뭐가 지나갔니? 라고 하신 분 있고 누가 효과음 들었어? 루트레이님. 그러니까 이거 진짜 효과음 같았어요. 네,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네. 와. 아니 채팅창에 치킨 가져간 건 재석인데 왜 우리한테 그래? 그러니까 이럴 거면 치킨 문제를 더럽게 내지. 그러니까요. 붐식이 안 좋은 일 있어? 라고 하신 분 있고 벌써 정답 문자가 진짜요? 왔어요. 맞힌 사람이 있다고요? 벌써 도착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네요. 자, 9821님 제일 먼저 보내셨다고 하고요. 1등으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맞추죠? 거의 뭐 작정했네요. 네. 자, 보내주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요. 이래가지고 문자로 치킨값 못 뽑는다라고 사르티스님이 걱정해 주시고 계신데 정답자가 꽤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보너스 컷도 있대요. 보너스 컷을 한번 들려드릴까요? 들려주시죠. 중간에 한 개 알겠네요. 한 곡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길게 들려드렸습니다. 네. 자,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노래를 듣는 동안 보내달라고 할까요? 1회 까만 안경 듣는 동안 보내서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 아 진짜? 들을까요? 자, 까만 안경 듣고 왔는데요. 아니, 너무 좋아하시네요, 이 노래. 배슬기 씨 목소리까지 들어야 되는데. 아주 심취하셔가지고. 네, 채팅창에 까만 안경이 아니라 배성된 까만 버섯이라고. 검버섯이라고. 까만 인성이라고 우리를. 아, 그래요? 장례원 아나운서 까만 인성. 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네, 화가 많이 나신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소개해 주세요. 7420님이 큐티안이 뒤에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LI 방송국 놈들. 그렇군요. 저도 자, 모르겠어요. 하나는 아셨네요, 그래도. 네. 자, 문자 전용 퀴즈 드렸는데 세 곡의 전주 릴레이 어떤 곡입니까? 큐티언이 맞았고요. 그리고 비행기, 그 다음은 이효리의 개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미 큐티언이, 거북이 비행기, 이효리 개차. 자, 1등으로 아까 보내신 분이 9821님이고요. 네. 랜덤으로 또 소개해 주세요. 5401님, 3877, 1110, 485님
저희가 닭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몸짱 되시겠네요. 자, 다음 분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한 네. 분만 연결해보죠. 오늘 2006년 퀴즈쇼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시죠? 아, 네, 저는 성남시 살고 있는 MC라고 합니다. MC? 예, 가명입니다. 가명. 아, 가명으로 저희가 MC라고 부르면 되나요? 예, 예. 뭔가 이분이 지금 빨리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베텐을 많이 들어보신 것 같아요. 아니요, 들어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알게 된 건 작년 8월에 알았고 최근에 네. 들은 거는 이제 스위치 막방 때 들었습니다. 어, 아, 그럼 그동안 안 들으셨다는 건가요, 한동안? 네, 그동안은 이제 그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었고 지금은 네. 지금도 시간이 안 되는데 팟캐스트로 네. 지금 계속 다시 듣고 있습니다. 왜들 다 이렇게 가명을 쓸까요? 뭔가를 숨기고 싶나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 부끄러우신가요? 네. 자, MC 저거... 성남님. 네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2006년 네. 어떤 노래를 어떤 구간을 선택해 보실까요? 15초부터 하겠습니다. 15초에서 16초 구간 선택하셨습니다. 네. 그 구간 한번 들어볼까요? 어. 아. 네. 남자분의 목소리가 들리긴 한 것 같은데 아시겠어요? MC 성남님? 아. 깊은 한숨을 쉬셔서. 예. 예.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네. 아, 그냥 찍어보시지. 저희가 지금 광고 직전이라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냉정합니다. 예. 힌트 자. 같은 거 드릴 수가 없어요. 네네. 노래도 안 시켜요. 노래 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개인기 볼 시간이 네. 없습니다. 구간 한번 선택하실까요? 1분 2초부터 하겠습니다. 1분 2초에서 1분 3초 구간. 저희가 아무것도 시킬 수가 없네요. 이 구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짧아요. 진짜 짧네요. 채팅창에 형 멀리 안 나갑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어우, 냉동실 방송. 르 들렸다고. 르. 네. 광탈하면 더 이상 뭐든 주자. 드릴 게 없어요. 네. 한번 가볼까요? 자. 그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 줘요. 아~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 줘요. 그녀를 사랑해 줘요. 해 줘요. 한 네. 소절 가능합니까? 아, 한 소절이요? 네. 아, 갑자기 노래를 모르시나요? 아,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급하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하동균의 그대를 그녀를 사랑해 줘요. 그녀를 사, 예, 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멀리 나갈 수가 없네요. 광고 듣겠습니다. 배철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던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던트 프로. 바바통신 새로운 커피 소식. 커피 한 잔을 위해 우리는 7일을 기다립니다. 풍미, 깊이, 밸런스가 완벽하게 갖춰지는 건 로스팅 후 7일이니까 카페 아다지오 시그니처는 그렇게 탄생합니다. 7일간만 맛보는 기적, 커피도 파리바게뜨.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행복하세요. 2588 박소연이에요. 2588 2588 대리운전 어플을 소개합니다.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2588로 검색해서 어플 다운받으시면 쉽게 대리운전도 부르고 현금 영수증 발급과 카드 결제도 된답니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자, 뚠뚠뚠님, MC 성남은 불량의 희생양이다. 꺼, 아니. 불량 잘 지었다. 틀렸는데 노래 왜 시키냐. 정말 까만 인성. 네. 이라고 하신 분인데. 아니, 딱 좋았어요. 그 불량 정도가. 그러니까요. 에이.
MC 성남님 감사드리고 둘 다 할 일 다 했다라는 표정 잘 봤다고. 마지막에 안 뺏겨서 다행이에요. 제가 르를 얘기해놓고 뺏길까 봐 걱정했거든요. 자, 작년 아나운서는 정말 까만 인성 같습니다만 저는 진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배텐의 예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만 나쁜 사람 됐네요. 네. 자, 정답이 뭔가요? 노래는 스위스어로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이었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고 너무 불안했다니까요. 그래요? 네. 자, 더덕 퀴즈 씨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는 어떤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음 주는 영화 퀴즈 해야죠. 영화는 군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재밌게 보셨던 분들 아니면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라이언 일병 달고 신청해 주세요. 네, 끝곡과 끝인사는 장예원 씨에게 토스하고 저 먼저 빠집니다. 네, 끝곡으로 스위스로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보내드릴게요.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